화장실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몸통은 밑에 입구는 바느질 하지 않고요. 왼쪽 끝에서부터 쭉 홈질로 바느질을 요 끝까지 하시면 되고요. 발은 솜이 들어갈 부분 입구 여기는 바느질 하지 않고요. 왼쪽 끝에서부터 쭉 오른쪽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은 일자로 된 입구 부분은 바느질하지 않고요.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바느질 다 해주시면 되고, 바지는 위에 바지통이 들어가는 부분은 바느질하지 말고요. 다리통 부분도 바느질하지 말고요. 왼쪽 끝에서부터 쭉 옆선, 양쪽 옆선 바느질 하시고요. 사타구니 부분, 중앙에 사타구니 부분은 바느질 하시고, 티셔츠는 밑에 입구 부분만 바느질 하지 말고요. 양쪽 팔이 들어가는 부분도 바느질 하면 안 되겠죠? 소매가 들어가는 팔 부분도 바느질 하지 말고요. 겨드랑이 부분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마는 긴 천을 두 장을 겹쳐서 0.5mm 시접을 두시고 옆선만 바느질을 해서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먼저 몸통은 하얀 강목이기 때문에 흰색 킬트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옷은 흰색 킬트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뭐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단색으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레인보우 실이라고 컬러별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퀼트 실을 준비하셔서 몸통 바느질 하실 때 도안선 시작점에서 0.3mm 정도 앞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먼저 한땀 뜨시고요. 되돌아받기 한번 해줍니다. 뒤로 되돌아받기 박음질을 한번 해주셔서 튼튼하게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게끔 이렇게 박음질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시고 바늘땀의 간격은 한 0.3mm 정도가 적당해요. 0.3mm 정도 한 서너 땀씩 홈질로 떠줍니다. 뜨시고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홈질로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다시 주름을 펴주신 다음에 되돌아받기를 한번 해줍니다. 뒤로 박음질을 한번 이렇게 하셔서 잡아당겨도 울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질 박음질을 섞어서 왼쪽 끝에서부터 쭉 해서 오른쪽 끝까지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성격이 꼼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박음질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0.3mm 간격으로 홈질, 박음질을 적당히 섞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들어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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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반대로 들어